우선 이 돌은 제가 한번 그냥 그 저희 뒤에 밭에서 구해왔는데 이런 돌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No! God, please, no! No! 안녕하세요, 브리지입니다. 오늘 이 G80 차량 저희가 시공하게 될 품목은 프론트 패키지예요. PPF 시공이고요. 스톤치 패키지 또는 전면 패키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주행하면서 이제 돌이라든지 이런 이제 작은 파편들에 의해서 도장면이 손상하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PPF 시공을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 돌은 제가 한번 그냥 그 저희 뒤에 밭에서 구해왔는데 이런 돌들은 사실 주행하다가 날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돌들이 날라오게 되면은 철판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돌들이 주행하면서 이 앞차, 범퍼라든지 보네트, 핸다 이런 앞부분들에게 도장면 손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시공하는 게 바로 이 PPF입니다. PPF는 주행 중 스톤칩이라든지 겨울철에 고양이들이 이렇게 지하주차장에서 따뜻하게 하려고 지금 뭐 이렇게 분네트라든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 오염물질 이런 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게 최고 좋은 게 PPF 시공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시공하는 과정을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시공은 본네트, 앞범퍼, 양쪽 핸다 그리고 생활보호 패키지 6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앞범퍼 시공이 진행될 건데 지금 제네시스 G80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범퍼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BMW M범퍼라든지 이렇게 까다롭고 손이 많은 차량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굉장히 쉬운 범퍼예요. 근데 이 범퍼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당기느냐에 따라서 시공 퀄리티가 완전히 좌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하시는 업체 사장님들이나 시공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시공하는 방법이나 제품, 구매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은 저희 상단에 번호를 올려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진이? 아, 네. 지금 이게 G80이죠. G80에 시공되는 나노피셈 필름이에요. 이 필름이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 비가 오고 이 필름이 이렇게 비를 진짜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고 이렇게 비를 맞았을 때 발수력을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지금 저, 이렇게 좀 비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정확히 말하면 비닝이라는 거죠. 비닝이라는 건데 지금 이거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아이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잘 나와요. 네, 잘 나오죠. 네. 이렇게 비딩이 우수하기 때문에 편리한 손세차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PPF 시공이 모두 끝나고 건조까지 모두 완료된 모습입니다. 지금 이 PP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명화 필름이다 보니까 시공 전하고 후 차이가 쉽지 않을 건데요. 스톤치 패키지는 본네트, 양쪽 핸드, 앞범퍼 이렇게 시공이 됐는데 이런 도어라든지 듀엔다, 루프 이런 데는 시공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스크래치라든지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확실히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비교가 될 거예요. 지금 5월 초인데 저희 브리즈 코리아 5월 중순까지 예약이 어느 정도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프론트 패키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뭐 한 5시간, 6시간 만에 시공이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건조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시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에 예약을 하셔가지고 저희 자막에 지금 나가는 번호로 무료 전화예요. 전화를 주시면은 언제든지 문의와 상담 예약까지 가능하시게 됩니다. 시작하는 멘트가 뭐지?